오늘부터 국민쇼가 새롭게 싹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벗기는 데를 데리고 가요. 꼭 보여주고 싶잖아요. 1대1로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해보면 다 바뀐 나가요? 당신 자리가 미쳐졌다는 뜻이야.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풍문지혜를 알아볼까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이다. 왜? 앞만 봐도 비주얼이 맞지가 않잖아요.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하든 관계없다. 그러니까 남편 관리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어머머머머. 막장 드라마죠, 아니, 아침에.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다른 여자랑 살아보고 싶다.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 안에 있던 그 동네 사시는 어머니가 신혼집 보러 온 것 같다. 어, 진짜로요? 시집 간 거 아니죠? 이미 네. 결혼한 거 아니죠? 설마, 아이 설마. 아, 사랑은 어려워. 이런 풍문은 어디서.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었쇼. 들었쇼. 네, 오늘부터 풍문쇼가 새롭게 싹 바뀌었습니다. 네. 앞으로 풍문쇼와 함께할 아름다운 네, 새로운 MC 최현진 씨 환영합니다. 저도 사실 집에서 풍문으로 들어오쇼를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풍문을 아주 낱낱이 제 것도 좀 풀어놓겠습니다. 세다. 궁금 말씀 기억할게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일반인 친구들한테 오히려 연예계 얘기를 듣거든요. 네. 그럼 본인 얘기하시면 돼요. 아, 그럴까요? 네. 참고로 제가 많이 털렸습니다, 여기서. 아, 진짜요? 네, 저도 좀 많이 털게요. 신고식이 네. 아주 화려했죠, 제가. 아, 그리고 오늘 새로운 풍문 패널단 모셨습니다. 네. 스테판 씨, 김지민 씨, 그리고 곽정은 작가님. 야! 아니, 이 자리가 굉장히.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네. 김지민 씨부터 인사를 한 번씩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 제가 풍문으로 들어쇼를 좀 모니터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좀 개그스러운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충족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이렇게 메인 작가님이랑 또 좀 친합니다. 그렇게 너무 안 웃기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개그 못했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옆에서 좀 치고 들어가려고. 아니에요. 지민 씨는 그냥 미모를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네. 마이크 좀 빼주세요. 아, 근데 이번엔 다 미모가 뛰어나신 분들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을 포함해서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자리 배치도 굉장히 대결 구도입니다. 네. 김지민 씨하고 곽정은 씨 미모 대결이죠. 아~ 스테파니 하은정 씨, 스테파니가 완승이고요. 아, 저하고 김묘성의 또 외모 대결. 김효성 씨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보여요. 네, 의문의 1패. 의문의 1패. 자, 우리 스테파니 씨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스테파니입니다. 아~ 네네네네. 저는 좀 가요계에서 굉장히 솔직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많이 여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돌직구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주 깊은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또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외제 풍문들을 많이 쏟아낼 거라고. 미국 부심이 좀 있어요. 네네, 미국 부심이. 네. 미국에서 오셨죠? 미부심. 아니요, 한국서 초종이에요. 초종이요? 초종. 당황해서 미국에서 오셨죠? 그래가지고. 공부만 미국에서. 유학만 4년 갔다. 아우, 굉장한 학교를 다니셨더라고요. 예, 예. 자, 그리고 풍문쇼에 많은 풍문을 또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곽정은 작가님.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아, 저는 사실 풍문을 늘어놓기보다 풍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이제 풀어보려고 왔고요. 사실 제가 하는 역할인데. 네, 같이 합시다. 얼마나 부족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더 섭외했겠어요. 제작진의 의도가 보이는데. 네. 네. 당신 자리가 미쳐졌다는 뜻이에요. 사실 시계 때부터 되게 애정을 갖고 지켜봤던 프로그램인데 직접 나와보니까 되게 떨리긴 하는데요. 재밌게 이제 생각을 많이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녀사냥에서 저랑 또 같이 했는데 굉장히 또 조근조근 꼬집는 예리한 독설가예요. 활약 기대하셔도 좋고요. 아, 그게 그 이거를 네. 엣지는 이렇게 써주셨는데 바꿔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까칠한으로. 너 그거 고쳐야 된다. 아직까지 까칠하니. 다들 까칠하는데 아무도 오 이거 안 하고. 사실 오면 신고식 한 번씩 다 했잖아요. 네.
형님도 하셨잖아요. 아, 네, 심하게 했죠, 저. 네. 뭐 매회 신고식이요, 매회 신고식. 맞아, 매회. 사실은 저의 그... 저의 그 총채무액이 신고식 때 밝혀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분들이 그 69억 8천이라는 말을 그렇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여기서 신고식을 하면서 나오게 된 액수죠. 네. 먼저 최여진 씨부터 신고식. 네. 아. 신고식. 네. 아, 제가 들은 풍문인데 최여진 씨가 몸매를 보여주고 싶어서 속옷 화보를 찍는다는 그런 풍문을 들었거든요. 아, 보여주고 싶다고요? 네, 몸매를 보여주고 싶어서 속옷 화보를 찍는다. 씨가 B급 찌라시를 탔으면 어떡해요? 아, B급이에요? B급이에요? 아무리 들어봐도 설득력이 없는데. A급이라고 생각했는데 B급이구나. 그래서 제 화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겠죠. 봤어. 봤어. 보고 왔네. 메인 화면 아니에요? 핸드폰 메인 화면? 제가 이제 술을 끊고 나서 늘상 하는 게 이제 SNS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뉴스 보고 이러다 보면 하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죠. 뜨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봤네. 보게 돼요. 올려고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봤다고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돌려 말았어요? 네. 어떻게 맞습니까, 그 풍문? 맞습니다. 언제요?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막 뷰티 화보를 찍고 그래도 이렇게 몸매 보여주는 이런 속옷이나 수영복 화보에 더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저는 유럽을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남아만 그렇게 갑니다. 왜냐, 옷 입히는 건 다른 연예인들이 가지 저는 벗기는 데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된 거 그냥 아, 보여주자.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가꾸다 보니 또 보여주고 싶잖아요. 들어와요, 제이가. 그러면은 오케이, 한다 그러고선 하고. 멋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멋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 안 가지만 볼 게 뭐가 있다고 그걸. 에이 많은 분들이 네. 굉장히 눈호강을 했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1인. 그보다도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네. 모델 또 워킹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채널 몇 번 돌 뻔 했는데 최진 씨 잠깐 일어나시죠. 네, 일어나셔서. 명품 바디 아닙니까? 아, 왜 이렇게 차려 입고 오셨어요? 네. 음악 주세요. 네. 음악 주세요. 진짜 키리다. 음악이 있어요? 5, 6, 7, 8. 뭐처럼 그만. 아이고.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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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곳 하지 않아요? 음악이 왜 음악 안 해서 시켜줘요, 프로. 아, 깔아줄 거예요. 이대로 깔리겠죠. 야. 안 시켜주면 서운해서. 대단하다. 진짜 저는 초등학교 때 갖고 놀던 인형. 맞아. 인형 비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김지민 씨 풍문 네. 하나 주시죠. 저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저를 너무 많이 다뤄서 제 풍문이 또 남은 게 있어요? 전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풍문에서 한 번씩 다루기도 했는데 네. 정말 전현무 씨랑은 사귀는 거예요? 잘 봤습니다. 영상 6분 25초짜리 잘 봤어요. 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다리를 다쳐서 제가 가방을 멜 수가 없었어요. 흰 가방. 재밌다, 재밌다. 흰 가방. 그 가방. 업주들이 저한테 전화 줘야 돼. 솔직히 많이 팔렸대요. 흰 가방이잖아요. 근데 그 가방을 제가 들어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하필이면 그걸 맸어요. 맸는데 그 뒷모습을 자동차 안에 있던 그 동네 사시는 어머니가 또 아주머니가 찍으신 거예요. 정말요? 네. 찍으셔갖고 그 아파트 카페에다 올리신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뭐 전현무랑 김지민 신혼집 보러 온 것 같다. 진짜로요? 근데 너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셨네요. 그럼 그림만 보면. 너무 반해서. 요거지 가방을 들었어. 아니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친하다고 그럼. 집을 보러 부동산을 아는 분이 같이 맞아. 전현무 씨의 동네로 제가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 좀 소개시켜줘 했는데 하필 그 오빠가 그날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냄새가 나네요. 아무리 그래도 저 같으면 안 갈까요? 아, 잠깐만요. 이런 건 왜 물어보셨어요? 잠깐만요. 이러려고. 아니, 이러려고. 합동분들이 진짜. 지금 하필이 한 세네 가지 나왔어요. 네, 네. 이 정도 되면 홍길동전이죠. 그래요. 네,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아, 네. 죄송한데요. 요거까지 듣고 이제 그렇죠. 우리 김지민 씨 가도 되죠?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이거 듣고 이제 바꾸려고 섭외한 거죠? 싫어하신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스테파니 씨.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할 것 같아. 망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네. 네,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스테파니 씨의 풍문은 우리 홍석천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아, 우리 스테파니가 네네. 또 친분이 남다릅니다. 연예계에 또 은마라고. 은근한 마당발. 아, 네. 은마. 무슨 생각한 거예요? 아파트 생각했어요, 아파트. 아, 예, 예, 예. 예. 근데 또 그 중에서도 한류 스타? 장근석 씨랑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서 심지어는 그 어머니께서 장근석 씨의 어머니께서 며느리감으로 점 찍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좀 아니. 낚시를 던져야 될 거 아니야? 미끼를 던져야 물 거 아니야? 아, 그럴까요? 네.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혀 모르겠어. 근석이와 저는 13년 지기 이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전 연예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이성 연예인은 이 친구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근석이가 말을 하는데 우리 엄마랑 1대1로 술을 마신 여자는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예, 고르 왜냐면 엄마가 포스가 남다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엄마라 부르거든요. 네, 엄마가 두 분, 저희 엄마랑 좀 비슷하세요. 두 분 다 B형이시고, 그리고 근석이 외동이고, 그리고 오히려 엄마랑 저랑 더 조금 잘 맞는, 죽이 잘 맞는. 아니, 근데 지금 언니, 엄마랑 술 마시고 상견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이미 시집 간 거 아니죠? 아니, 상견례. 이미 결혼한 거 아니죠? 아니죠. 그 파보시면은, 아니, 없습니다. 파보시듯합니다. 네네네네. 근데 장근석 씨는 어느 자리에서 스테파니 씨를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멘트 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네.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파니 씨는 전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저도 그래서 물어봤는데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가 자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집중하시죠? 궁금해 죽게 처음에 자리가 옆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좀 저희 둘을 이렇게 몰아가는 처음 만났는데 몰아가는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면 왠지 기분이 좀 그래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13년 전입니다. 네네네. 13년 전에 그때 이제 처음에 딱 하고 호감을 느끼려고 하다가 아, 근석이는 아,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연상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두 사람은 큰일났다. 연상을 좋아하고 저 또한 연상을 좋아하는 예,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잘 피해갔다. 토끼띠? 나 토끼띠. 이래서 그 후로는 이제 친구로 친구한테. 13년 지기로 이제 저는 꿈이 있어요. 근석이랑 이거를 계속 이 관계를 유지를 해서 나중에 유재석 선배님하고 김원희 선배님 같은 좀 그런 연예계의 친구 가 되고 싶어요. 앞만 봐도 비주얼이 맞지가 않잖아요. 맞는데? 왜? 맞아요. 맞는데? 그래요? 네. 잘 어울려요. 그거 전화해. 이 세상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장근석 씨가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기 전에 이 친구가 이제 맥주를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주점 이렇게 그 운영할 때 네. 항상 오픈도 안 했는데 먼저 와서 그렇게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던 예, 기억이 있어요. 그때 뭐죠? 잘해줬었어야 되는데. 저 안주도 좀 주고. 네. 다 네. 해주고. 돈 다 받았구나. 야, 문도 안 열었는데 벌써 와갖고는 맥주 먹으니 계속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참 후회스럽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저도 인기가요 할 때 네. 강석 씨를 VJ 시켜서 13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가능성 있는 신인들이 나오는 거. 그때 잘해줄 걸. 놓친 스타들이 너무 많아요. 안지하고.
정지현 씨도 놓치셨어요? 그럼요. 아우, 너무 한 주하고 뺐죠. 저라도 잡으세요. 김지민이라도. 그래, 김지민 씨 풍문 몇 개 아닐까요? 네. 어. 중간에 좀 네. 진솔하지 않다? 네. 그러면 뭐 제가 하나씩. 하나씩 털어내고. 근데 많이 알 수밖에 없어. 저를 신인 때부터 보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들어오면서 이분은 짤리나 싶었는데 안 짤렸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풍문 주제를 알아볼까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다. 충격을 좀 받았어요. 부녀지간이 될 정도로 나이차가 많이 나요.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은 전혀 둘 사이를 눈치를 채지 못한. 둔한 사람이 아니면 100% 알죠, 이거는. 아, 나만 모르지 다 알고 있는 집안에 있는 아내와 딸은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줄 알고. 금세 들통날 텐데. 우리가 만나왔던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라는 영화에서는 어? 어 진짜요? 김민희 씨와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은 시나리오에 녹아든 거죠. 씨가 했던 역할이 홍상수 감독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개인적인 아니, 사랑 고백으로 찍은 거예요. 전 계속 축하를 던지고 오질게 좀 후협한 것 같네요. 홍 감독도 마음의 짐을 했다. 두 사람을 같이 거의 심적으로는 다 정리하고 증발하는 쪽을 택한 것은 아닐지 너무 주인의 입장에서 서글프. 네, 서글프죠. 아.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풍문 주제를 알아볼까요? 네, 잔혹한 6월이란 말이 나올 만큼 올 6월은 스타들의 사건 사고가 정말 끊이지 않았는데 얼마 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연예계에 또 하나의 큰 스캔들이 터졌죠. 네, 바로 탑 여배우의 불륜 스캔들입니다. 오늘 풍문쇼에서는 탑 여배우의 불륜 스캔들을 비롯해서 스타들의 위험한 사랑에 관한 모든 풍문들을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풍문을 최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다. 빠밤. 아, 좋아, 짧은데. 모델 같아, 모델. 야, 네. 좋다. 아,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좀 받았어요. 네. 사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두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는 건지 의아할 정도로, 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좀 갸우뚱했습니다.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배우로서 네. 한번 이렇게 딱 느껴봤을 때는 그 여배우들이 감독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뭔가 나보다 많은 지식을 알고 또 이렇게 저를 컨트롤을 해주고 이렇게 디렉팅 연출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분의 매력에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나를 컨트롤해주는. 뭔가 이렇게 리더십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학생일 때 선생님 좋아하듯이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김민희 씨가 그 1998년도에 그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잡지사 모델로 활동할 때 저희 회사 우리 회사를 가장 먼저 찾아왔어요. 근데 또 내친 거예요. 또 알아봤고 저희 알아봤구나. 신세기 후에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이제 가수 외에는 사실은 눈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교복을 입고 와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뭐 장차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싶냐고 그래서 모델을 하다가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우리 회사는 이제 가수 위주의 그 회사다 보니까. 제 눈엔 너무 꼬마 아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냥, 그 시대 때만 해도 네. 그런 개성 있는 캐릭터가 브라운관에 나오는 사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제가 꼬맹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꼬맹아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완전 네. 아이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가방 메고 왔어요. 가방 메고 와가지고 꼬맹아 내가 보기엔 우리 회사는 아닌 것 같아. 응, 아닌 것 같아. 저렇게 모든 게 흑역사일 수가 있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명감독과 최고의 배우가 이렇게 사랑 불륜에 빠진 스캔들인데 이런 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근데 예. 이거를 예전에 찌라시에서 되게 네. 많이 봤었거든요. 본 적 있죠. 말도 안 돼. 그러고 그냥 넘겼던 얘기거든요. 근데 기자들은 사실 작년부터 다 거의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물론 찌라시로 유통이 되긴 했지만 네. 그런 어떤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서 기사를 뭐 누가 먼저 쓰느냐 마느냐 사실 그러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왜 막아준 겁니까 그러면? 아니 뭐 딱히 일부러 막았다기보다는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을 이걸 나서서 언론이 이거 어떤 사생활이라고 지금 본다면 그렇죠. 법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사인데 그리고 특히 그 아내가 홍상수 부인이 이걸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뭐 언론이 굳이 여기 들이대고 할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뭐 우연하게 이렇게 이제 기사는 나왔는데 벌써 3주 전이죠. 6월 21일 날 이게 네.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첫 네. 보도가.
그래서 이제 뭐 지난 1년간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불륜 관계라든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게 이제 세상에 공개된 거죠. 전 너무 궁금한 게 증권가 그 얘기는 도대체 누가 제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산자가 사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 한번 하고 나서도 많이 이런 내용들이 유출되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정치권에서 회의 한번 있으면 그 다음에 배석자들 중에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회의에서 분명히 한 열 사람만 들어가 있는 회의였는데 다음 날 나와보니까 정보지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 중에 누구냐 제 머릿속으로만 굉장히 골머리 안았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다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누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기자님들한테 많이 배운 건데요. 예를 들어 발레 파킹을 해주시는 분들, 뭐 대리운전을 해주시는 분들, 그러면 연예인이나 이렇게 정치인, 이제 공인이라는 분들을 이제 그 네네. 뒤에서 전화하는 거, 아니면 누구랑 같이 동석을 해서 나누는 이야기 네네.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곳곳에 정보원을 심어놓고 계시다고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궁금해하니까. 네. 지라시를 생산하는 거는 이제 지라시. 우리 그 아니, 찌라시가 아니고 지라시가 표현이 맞습니다. 지라시 맞아요. 지라시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고 저희는 항상 지라시라고 해요. 네, 그래서 혼나 전직 기자들이 많이 그걸 정리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네. 지금 SNS로 1인 매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를 만들어서 유포를 하면 거기다 맞아. 살을 붙여가지고 또 보내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김민희 씨가 출연한 영화 그 아가씨가 칸에 출품이 되면서 아가씨의 그 일행들이 다 칸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김민희 씨는 아가씨의 뭐 스텝이나 배우들이 아니라 홍상수 감독과 함께 칸으로 입성을 했었어요. 먼저. 물론 이거는 홍상수 감독이 다른 영화에 이제 김민희 씨를 카메오 출연을 하게 뭐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맞긴 했지만 어쨌든 둘이 함께 칸으로 입성을 하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도 포착이 되면서 이것이 또 기폭제가 되기도 했죠. 네. 요즘 설이라고 하면 설이 기사화가 되면 바로 해명이나 반박 네, 그렇죠. 기사가 나가기 마련인데 얼마 전에도 에릭이랑 서현진 씨가 사귄다라고 했다가 바로 5분 만에 반박 기사가 나갔잖아요. 근데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 이 두 분의 어떤 이 설에 대한 기사는 반박 기사라든지 공식 해명이 없었어요. 사실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가 없는 상태예요. 지난해 10월에 계약 만료가 됐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제 뭐 한간에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소속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긴 돌았었죠. 소속사 없이 이제 개인 매니저랑 지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걸 취재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뭐 두 사람의 개인 번호를 알아내서 문자를 보냈죠. 네. 이러이러한데 확인을 해달라. 굉장히 당차시네요. 대박이다. 굉장히 당차세요. 근데 네.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최고죠. 그렇죠. 뭐 이런 지라시나 네. 이런 지라시 의도라는 지라시는 아니거든요. 이제 두 사람의 얘기가 궁금해서 생각을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걸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지만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저희 매체에서 또 갔어요. 그러면 얼굴 봐야죠, 이제. 직접. 얼굴 봐야죠. 그래서 영화 홍보가 한참 할 때니까 이제 저희 매체가 가서 김민희 씨에게 물어봤죠.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다. 그 문자 보냈던 기자다. 어떠냐? 라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보디가드들을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네. 보디가드. 그래서 이 여자 좀 끌어내라. 사실이 뭔가 이러면서 끌어내라. 어떻게 됐습니까? 팩 나간 거죠. 그냥 나왔죠. 저분이 팩 나갔고 또 이게 불할 수 없죠. 네. 그렇죠. 또 일정에서 한 번 더 갔어요. 네. 이제 그때는 이미 보디가드들과 함께 이렇게 쌓여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봐도 약간 사실임을. 아니면 아니다. 시원하게 얘기하면은 보디가드한테 안 패대기 쳐줬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전현무 씨랑 사귀는 거 아닌 거죠? 보디가드. 이거 뭐야? 말을 안 하고 보디가드를 불러. 아니 그러면 그 불륜설의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거였죠? 일단 두 사람이 그런 부적절한 관계라는 게 한번 알려 첫 보도를 용기를 내서 흘러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본물처럼 흘러나왔는데 쏟아졌는데 일단은 뭐 많은 언론이 일단 김민희는 홍상수의 뮤지다, 페르소나다 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파헤쳤는데 그동안 행적을 쭉 보니까
두 사람이 부적절한 그런 관계, 또 가족과 아내죠. 아내가 만류했고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작품, 그러니까 새 작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개봉 안 된 작품까지. 지금은 좀 홍상수 감독이 그렇게 둘이서 해외로 도피할 정도로 가까이 가정을 이렇게 팽개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갈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 홍상수 감독과 아내분과의 연락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난해 9월 말경에 홍상수 감독이 그러니까 부인과 그 가족 딸과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 나왔을 때 뭐 당시 이건 매체 어떤 보도에 따른 것이긴 한데요. 그때 자신을 붙잡는 딸에게 홍상수 감독이 나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그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뭐 건넸대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나선 이후로 약 9개월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죠.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내한테도 나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고 이제는 다른 여자랑 살아보고 싶다. 당신도 다른 남자를 한번 만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가정의 부부 사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딸한테도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아마 홍상수 감독의 그 마음가짐은 이미 모든 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 영화 같은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영화에서 그런 게 나왔으면 아, 저 사람 되게 대단하다, 멋있다, 이제서야 자기 사랑을 찾아 떠나는구나라고 몰입해줄 수 있겠지만 그 소토리가 다 나와야 아름다운 스토리가 다 나와야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영화면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되게 많이 반복됐던 비슷한 장면을 아예 정말 본인의 삶에서 실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아내인 A씨와 딸에게 솔직히 말한 이 홍상수 감독에 대한 어떤 이 행동? 일단 이게 좀... 솔직하게 말했다는 거는 지금 이제 김민희 씨랑 홍상수 감독이 서로 이제 너 나 좋아, 나 너 좋아 이 수준을 벗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옛 인생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새로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는 느낌인 거죠.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이미 너무 깊은 데까지 가버렸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게 없죠. 내 딸이라 하더라도 내 지금 와이프도 이제 와이프한테 딴 여자를 만나봐 할 정도면은 완전히 지금 김민희 씨 말고는 지금 생각할 겨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홍상수 감독님 영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영화 속을 좀 이렇게 분리가 안 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는 편하기 위해서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너희가 느끼는 건 너의 몫이야. 그렇게 아니, 하고 나 하고 싶은 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게 마냥 이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솔직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말한 것 중에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날 테니까 너도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그 말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좋으면 그냥 본인이 가면 되는데 제가 굳이 너도 그래봐라 나랑 똑같이 해봐라 다른 사람을 찾아갈 테니까 너는 나를 기다려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뒷말을 차라리 하지 말지.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의 모든 것들을 자기 선에서는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도 사실 보이긴 하거든요. 제일 나쁜 것은 그냥 연락을 아예 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끊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말의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3자들이 단지 홍상수 감독의 이름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저도 막 야 이해 안 간다 이러다가 곰곰이 저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전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시골 동네에 많은 어르신들이 두 집살림, 세 집살림 심지어는 내 집살림도 하는 어른들도 계셨었어요. 그때는 난리통에 어른들 남편 일 아니 언제적이에요, 봐봐. 충청 남도 모독입니다. 언제적이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나 항상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가정을 부수고 다른 사랑을 택하시는 분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죠.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제일 아이러니한 상황은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할머니랑 두 번째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런 맞아요. 아이러니한 상황. 영화로도 나온 게 있고. 맞아요. 서로 위로해 가면서. 옛날에는 이제 뭐 6.25도 있고 뭐 일제시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많았고요. 시골에서 맞아, 예, 많았고요.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상수 감독이라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홍상수 감독의
영화나 세계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뭐 예술가라 그렇고 아니라 그렇고 이런 게 아니라 홍상수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개인의, 그다운 결정인 예, 개인의 특이한 같아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결혼 둘이 하는 건데 혼자 그다운 결정하면 어떡해요. 남아있는 사람은. 근데 사실 어떤 연인도 둘만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옆에 결혼도. 있는 사람까지 챙길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랑이죠. 아, 근데 저는... 마음 떠났는데 그래. 숨기고 그런 게 더 비참하지 않나요? 아, 사랑은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커플도 사실 결혼 자체가 계약이잖아요. 우리 항상 끝까지 함께 법적으로. 하겠다. 근데 한 사람이 그 계약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나머지 한 사람이 그 계약이 아니야. 이건 깰 수 없어라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홍상수 감독이 지금 나 이렇게 일방통보하고 가버리기보다는 계약에 대해서 만약에 파기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다 책임을 질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항상 계약 파기되면 위약금 물든지 하잖아요. 예를 들어 충분히 그럼 아내와 그러면 뭐 그 자식에 대해 가지고 재산권 같은 것들을 뭐 유리하게 협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정리해주고 너 가서 네 사랑 해라라고 할 게 아니라 네 사랑 할 수 있게 다 챙겨주고 해야죠 그러면은 근데 내 부분을 잘 안 하고 미국에 훌러덩 가버리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더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거죠. 솔직히 아니, 지금 한국에 남아 있는 그 가족분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실 텐데 아니 가가지고 언론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아 제가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은 제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언론은 이제 또 다뤄주지 마시고 제가 다 모두 안고 떠나겠습니다. 이러고 떠나야지 지금 그치, 전화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문제냐고. 책임한 부분이 이게 제일 네. 어쨌든 좀 무책임하다는 게 이제 맞아. 그렇게 집을 나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뭐 가족분들이 홍 감독에게 연락을 할 때 일체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분들이 급하니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문자를 남겨도 뭐 음성을 남겨도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김민희 씨 전화번호를 수소문 하게 어머. 김민희 씨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연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서. 연락이, 네. 그럼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면 급한 일이다. 뭐 몇 분 만에 김민희 씨한테 좀 급한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연락이 달라.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돌아서 연락이 오고 했다고 아, 해요. 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굉장히 허탈한 거죠. 홍상수 감독님한테 연락이 닿질 않아서 김민희 씨한테 부탁을 하면 홍상수 감독이 연락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그러니까 할 거 안 하고 왔다니까요. 제가. 이거는 야,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김민희 씨 요청이든 본인의 자발적인 어떤 의지든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 안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있는 박정훈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이 얘기를 하려면 이혼과 관련된 어떤 우리의 그 우리 사회의 그 법적 관점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파탄주의라고 하잖아요. 잘 아실 텐데 이제 이미 혼인 상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이제 누가 유책 배우자이든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본인은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연락 끊고 잠적을 하는 수밖에 왜냐면 잠수 네 그래야만 하루라도 더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 관계는 끝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무책임하다 이런 평가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연락 끊고 잠수 타는 것밖에 없어서 아니 연락 끊고 잠수까지 가능한 하실 거죠. 거면 그렇게 김민희 씨 통해서 연락을 달라고 해도 연락을 안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그래도. 마지막 그런 게 아닐까요? 예전부터 좀 어르신들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정말 주변에서 다 반대하는데 둘만 계속해서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반대하면 할수록 욕을 하면 할수록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 말리면 말릴수록 둘은 더 가까워지는 맞아. 경우가 많습니다. 오기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약간 무관심하게 그쵸. 툭 놔두면 알아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계속 뭐 사랑을 할 건지 뭐 할 건지 결정을 할 때가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정말 개인적인 물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커플이지만 그 개인적인 문제라고 봐주고 조금만 좀 거리를 정확하게 해서 냉정하게 바라봐주는 것도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네. 아니면 sorry. 아니 그러면 지금 홍상수 감독님과 아내분은 아예 지금 교류가 없으신가요? 아 일단 뭐 한 매체 보도에 의한 이야기를 좀 전할게요. 지난해 10월 말에 이 아내분이 김민희 씨가 살던 집을 뭐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는 김민 씨가 밖으로 나와서 함께 아내분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아내분이 따졌겠죠. 따지니까 그 김민 씨가 했던 말이 뭐 그러니까 남편 관리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이에 대해 아내분의 말은 너 어디서 그런 진부한 대사를 하니? 라고 받아치고 이런 어떤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김민희 씨 어머니가 나왔을 때 김민희 씨가 했던 말이 엄마 이 여자 제정신이 아니야 이 여자 말 듣지 마라고 했다고 해요. 뭐 이런 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이고 그 둘만 알고 있겠죠. 영화 시나리오의 한 부분 같아요. 저 대사. 막장 드라마죠. 아니 이게 진짜. 그러니까 남편 관련 이러는 거 같아. 지금 뭐 뮤즈다 뭐다 어쩌다 하는데 그냥 이거는 불륜일 뿐이에요. 불륜일 뿐이고 이거는 또 추문일 뿐이고 홍 감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고 있는 맞아요. 불륜이고 추문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아내분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이 말을 두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파이터. 진짜로. 애초 나갈 때부터 미쳐버리고 하잖아. 아니 근데 진짜 열받을 것 같아. 남편 관리 좀 잘하세요. 그러면 말이나 어머, 말지. 어머 30년간 내가 잘했는데 그러면 네가 해봐. 막 이럴 수도 없고. 이 말을 듣고 많은 주위의 유부녀들이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엄마가 이런 말 들었으면 정말. 이 장면 자체가 사실 삼류 영화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보도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될 지는 아주 큰 그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전형적인 그 대사 치고 받고 하는 거라서 정말 김민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박정훈 작가님 말씀처럼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설마. 얼마나 심각해서 다 들어봐야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전해진 부분이 요 세 문장이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추격해서 본 거죠. 그들만 아는 것 같아요. 정말 심한 얘기가 오고 갔을 수 있는데 그 전에 관리 좀 잘하지 그랬냐 전에 더 심한 얘기를 먼저 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건 둘만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텍스트로 보고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앞뒤 상황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이 글귀로만 저희가 판단을 하니까 이런 뭐 부분적인 얘기들을 또 뭐 연예 기자 뭐 저희들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다 또 전달은 다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이 얘기 몇 가지 부분은 이거는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때 딱 김민희 씨가 한국에 와서라든지 딱 말이라도 해줬으면 그렇죠. 해명을 해주면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억측을 계속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근데 제 경험상 모든 이런 지금 과연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싸웠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싸우다 보면 가장 유치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맞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A씨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A씨 입장이라면 아내분. 네, 아내분의 입장이라고 하면 홍상수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이혼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 해, 할 것 같아요. 딸의 입장에서는. 네, 엄마의 행복을 찾아. 네,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냥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그 사랑을 못 받고 왜냐면 엄마가 항상 불쌍한 존재예요. 딸한테는 희한하게 엄마 생각만 하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저도 엄마가 이제 해외에 계시는데 근데 이제 엄마라는 이름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는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버림받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왜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냐 만약에 사실이라면 막 그런 소리를 우리 엄마가 듣고 있어야 되느냐 차라리 엄마 그냥 놔줘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딸이라면 저는 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과 그런 사람에게 제 옆자리를 허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보내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민사상의 이런 것 부분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책임져야 되는 거 많이 빼내오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뺏겨본 적 다들 없으세요? 없어요. 뺏겨본 적? 난 있어. 잘 모르시나 보세요. 있으면 늘 남자만 뺏겼어. 아니 연락 안 돼 그런 분들이 뺏긴 거야. 딱히 그렇게 그런 뭐 이게 불륜이니까 딱 그런 상황과 정확히 맞진 않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내 짝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 처하면은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절대 뺏길 수 없어. 오기. 네. 절대 뺏길 수 없는 조가 제일 먼저 나와. 이게 가장 인간의 본능적. 그런데 만약에 내 사람이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마음에 있지 않고 다른 여자 마음이 그쪽 가 있는데 저 같으면은 헤어질 것 같아요.
여자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해볼 때까지는 잡아볼 것 같아요. 잡아보고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나 주되 그냥 나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할게요. 약간 위자료가 많이 안 나오니까 합법적으로 뒤에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김민희 씨한테라도 복수를 하든지 저는 그냥은 이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거 지금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을 아내분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도 해보고 뭐 쿨하게 나 싫다는데 왜? 라고 해봤을 거고 끝까지 잡아도 볼 거고 뭐 돈을 어떻게 해볼 거고 다 했을 거예요. 그냥 선택은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걸로. 맞아요. 사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맺고 자식도 있고 한데 한순간에 탁 끊기에는 쉽진 않겠죠. 그렇죠. 조금은 현명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말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의 어떤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상황을 본인만의 스스로가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고 헐리우드에서도 네. 또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네, 헐리우드는 이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여자 주인공이 저 그 저기 크리스틴 스튜어트 네, 그런데 이 여자 이 뭐 여배우가 이제 스노우 화이트 앤드 헌츠맨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출연하면서 감독이 루퍼스 샌더스라는 감독이 계신데 나이치가 또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파파라치한테 이 연애 장면이 찍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미국에 있었거든요. 저는. 아, 잡지에 이만하게 실렸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남자친구도 트와일라이트의 남자 주인공이었거든요. 아, 로버트. 미국에서 이런 일, 우리 이준석 씨. 네. 그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당연히 도덕적인 비난을 가하죠. 미국이 은근히 생각보다 가족적인 걸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상 가족이랑 같이 나오는 거를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쓸 정도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지탄을 많이 받을 것이고 셀러브리티들도 이건 때문에 욕 많이 먹어요. 예전에 조니 뎁 같은 경우에도 뭐 네, 많이 욕 많이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탄 받을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죠. 기억에 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디 앨런이라는 감독과 순이 입양한데 나이차가 무진장합니다. 심지어는 입양하러 자기 딸처럼 했던 맞아. 조강지철 버리고 그 딸과 결혼을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 영화도 만들어져. 맞습니다. 네.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그래요. 배우로서 김민희 씨가 과연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 어떻게 캐스팅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홍상수 감독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영화 하나 찍어야겠다. 이분은 원래 좀 즉흥적인 분, 시나리오도 즉흥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문득 그냥 김민희 씨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김민희 씨가 연결해 줄 분이 없으니까 영화 밤과 낮을 함께 찍었던 이선규 씨를 통해가지고 김민희 씨에게 영화 촬영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를 김민희 씨한테 맞춰 쓴 것처럼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 속 주인공 희정은 바로 김민희 씨 그 자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김민희 씨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그 당시 커피가 아닌 대추차를 시켰는데 극 중에서 윤희정이 대추차를 시키더라. 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쓰니까 자세히 김민희 씨와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시나리오에 녹아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커피를 좀 안 마셨었어요. 커피를 안 마시고 네. 카페에 가서 제가 시킨 그게 대추차였는데 대추차를 시키더라고요, 윤희정이. 그리고 그런 모델이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신기하게 조금 어떻게 저렇게 쓰셨지? 했을 때가 있었어요, 뜨끔한 것보다는. 그리고 영화 관련 홍보 인터뷰에서 홍상수 감독의 다음 작품 출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출연하겠다. 아.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달리 보면 이게 홍상수 감독의 보통 스타일 아닙니까? 어떤 여배우를 같이 작업을 해도 그 여배우가 이야기했던 그 소소한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메모해서 그걸 즉흥적으로 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럼 모든 여배우들이 놀라워. 어떻게 이런 걸 다 세세히 기억을 했을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작품 출연에 대해서 또 질문하면 생각지도 않고 전 또 홍 감독님과 하겠어요. 모든 여배우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홍 감독과 김민희 씨가 굉장히 그 교감이 친밀도가 있어서 정말 커피를 안 마시고 일반 차를 마신다는 것까지 안다는 거죠. 그거를 세밀하게 시나리오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는 김민희 씨가 감동할 만하고 그럼요.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이선균 씨가 연결을 했다 그러는데 이선균 씨는 반관하세요 홍감도가 작업을 했고 이선균 씨, 김민희 씨는 화차라는 작품에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 고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 연결이 돼서 같이 홍감도가 김민희 씨가 했는데 이 작품이 개봉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작품에 또 여기 투합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두 사람이 굉장히 긴밀하게 어떤 그 교감이 많이 갔다. 그래서 막 미국에 있는데도 급히 홍 감독이 불러서 다시 들어와서 작업을 했고 또 이런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교감이 좀 잘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이제 영화 촬영을 하다가 서로 관계가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의 어떤 이 지금 상황을 생각한다면 또 보신 분들을 어때요?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2시간짜리 영화를 1시간짜리 두 개로 나눠놨어요. 앞부분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고 뒷부분은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예요. 그러니까 상반된 버전인 거죠. 근데 이거를 다 과연 뭘까 생각해보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연인이 만났어요. 그러면 연인이 쭉 만나다가 뭐 헤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땠을까를 만약에 서로 얘기를 해본다면요.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사건을 둘이 완전히 상반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마치 두 사람이, 두 연인이 우리가 만나왔던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완전 한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는 걸.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나 그 여자 버전, 남자 버전 그런 느낌이 다르잖아요. 정확히 그런 느낌. 네. 어쨌든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불륜의 감정을 가진 남자가 그걸 계속 진실되게 고백을 하니까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에 홍 감독님의 부인이 영화를 봤겠죠? 봤다면 이미 느끼고 있던 그런 약간 불안함도 있었을 테고 그거에 합쳐져서 이제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인께서 근데 이제 뭐 이게 사실 홍상수 감독이 여러 대중에게도 얘기하려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부인에게도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 너무 그 메시지가 부인한테는 너무 너무 가슴에 팍 사무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결혼을 했거든요. 애가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뿐 아니라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이런 느낌 갖게 해줘서 평생 잘 간직할게요. 라는 정지영 씨의 대사. 그 다음에 홍상수 감독의 처남이 화가인데요. 영화에서는 매형이 화가로. 뭐 이 영화에 이런 대사도 나온다고 해요. 저 결혼했죠. 20살에 결혼했어요. 그때 너무 어렸죠. 그 사람이 저하고 딱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내분과 홍 감독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좀 차분하고 지적인 면도 그렇고 또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좀 예술가적인 측면이 두 분 굉장히 강하세요. 그런 부분은 또 비슷하세요. 근데 둘이 유학 이걸, 시절에 만났잖아요. 이걸 가지고 너무 막 다 들어맞고 옷도 뭐 어떻고 무슨 처남 화가인데 아마 화가라고 한 거는 또 묘사하기 좀 쉬우니까 내가 잘 아는 분야고 내 가족이 있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몰고 가면 또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부인께서 그냥 극장에서 본인 혼자만 되게 창피했던 게 아니라 본인 혼자만 느꼈던 게 아니라 이 부부의 생활이 다 까발려진 거잖아요. 저라면 이거 끝까지 못 봤을 것 같아요. 이분도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부는 서로 느낌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미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홍상수 아내분은 홍 감독에 대해서 어떤 뭔가의 조짐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변에 그 남편을 어떤 설득하기 위한 가정들 이런 정황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는 물론 봤고 또 관객과의 대화의 그 내용도 본인이 다 속속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객과의 대화에서 홍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죽어도 좋다 지금 안달하지 말자 이제는 흘러가는 대로 간다. 예를 들면 뭐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아내가 다 그걸 보고 나서 물론 간접적으로 봤지만 그걸 보고 나서 느낌이 굉장히 서글프지 않았을까. 죽어도 된다. 안달하지 말자. 두려움보다 사랑하는 게 크면 아니 같이 영화를 찍는 동안에 그 다른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들은 알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스타들끼리도 몰래 연애를 해도 뭐 막말로 사내 연애는
나만 모르지 다 알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일부러라도 그냥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피해준다고요. 나는 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개 연애로 딱 전환이 됐을 때 사람들한테 들어봤을 때 야, 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미 다 그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나만 모르는 거야. 항상 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정재영 씨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홍상수 감독님과 김민희 씨의 코드가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관계를 알았다면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요? 당시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이제 정재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촬영 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감독님 방에서 티타임을 가졌다. 감독님 방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감독님과 김민희 씨가 피아노를 둘 다 잘 쳤다. 둘이 피아노 치면은 그 모습이 너무 사실은 자기가 볼 때는 어색하고 닭살이 돋는다. 둘 관계가 좀 친한 관계였던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에 이어서 홍 감독이 이제 그 재영 씨에게 재영아 피아노 치는 김민희 좀 그려봐. 그림 그려봐. 오. 뭐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다고. 아, 그림을 그리라고요? 이건 진짜 정재영 씨가 곰이 아니어서 100% 알았을 거예요, 진짜. 정재영 씨인데. 100% 알았어. 곰이 아닌 이상 이거는 둔한 사람이 아니면 100% 알죠, 이거는. 그럼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은 이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영화 촬영을 하는 동안에 전혀 둘 사이를 눈치를 채지 못한 건가요? 인터뷰가 또 뭐 공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아내에 따르면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지난해 2월에 그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 작업할 때 이후로 남편이 조금 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뭐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그 다음 작품을 찍었을 때 원래 보통 서울에서 촬영을 할 때는 따로 숙소를 잡거나 이런 일이 없는데 그때는 게스트하우스를 잡았다고 남편이 그렇게 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늦게 뭐 촬영이 끝난다거나 밤샘 작업이 있을 때 스태프들과 함께 뭐 같이 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랬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하지만 영화 그 스태프들의 말에 따르면은 그 촬영이 끝나자마자 홍상수 감독은 자택으로 향한 줄 알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프들은 감독님이 집으로 가신 줄 알고 집 안에 있는 아내와 딸은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엇갈리게 된 건데 금세 들통날 텐데 그러니까요. 어디에서 뭐 묵었는지는 뭐 알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도 아니고 일이죠. 자택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와 이건 모르겠다 진짜. 제가 알기로는 홍상수 감독이 이번 말고도 과거에 또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한 20년 전이에요. 이제 홍 감독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집을 나가고 당시에 장모에게 이혼을 선언했던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는 당시 영화 제작부의 스텝이었고요. 하지만 그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환상에 깨어졌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후에 홍 감독은 또 줄곧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식으로 다정다감한 남편이자 또 자상한 아빠의 모습 그쵸. 계속 봤다. 그렇죠. 스텝이랑 잠깐 기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을 또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혼을 요구하는 거 보니까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 같은데 저건 정말 뒷일을 안 보시는 불같은 사랑도 사랑인데요. 애초에 결혼이랑 그러니까 결혼이 제도랑 사실 안 어울리는 분이 아니었을까. 네. 결혼을 안 하는 쪽이 폐를 안 끼치는 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계속 반복적으로 사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초기 작품들을 보면요. 홍상수 감독의 초기 작품을 보면은 이제 강원도의 힘에서도 이제 오랜만에 재회한 불륜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2012년작이죠. 다른 나라에서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권혜우 씨가 배우 권혜우 씨가 임신한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이제 외국인 여자인 이자벨 위페르한테 계속 축파를 던지고 이런 불륜 캐릭터가 계속 끊임없이 등장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평소 연애관이 좀 어땠나요? 김민희 씨의 인터뷰를 조금 취합해서 본다면 연애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누구를 만나든 사랑은 예쁜 감정이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시작하든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또 비밀 연애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짜릿하고 재밌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일과 사랑 중 사랑을 선택하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김민희 씨가 했던 발언도 사실 주목을 받았는데 김민희 씨가 한 영화 매거진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자기 사랑을 알게 해준 영화를 몇 가지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레옹이라든가 로리타라든가 이런 영화를 추천하는데 그 두 영화는 보면 주인공 남자하고 여주인공은 거의 부녀지간이 될 정도로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 뭐 레옹에서 마틸다하고 마틸다하고도 나이 차 나지만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로리타가 그 여주인공 애칭이에요.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는데 둘이 섰던 사랑의 감정, 발가락으로 움직이는데 그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이런 장면들을 그런 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뭔가 김민희 씨는 그런 것만 봐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럼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뭐 연애관이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환상이다. 환상이니까 이 환상은 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깨라고 있는 게 환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랑은 환상적인 거 그렇지만 깨지는 것이 환상이지만 그 매력을 절대로 폄하할 수는 없다. 환상적인 사랑 하고 싶다 그런 어떤 속내를 비친 적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는 중인 거죠. 저는 좀 다르게 읽히는데 사랑은 환상이다. 직면한 현실은 환상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이제 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환상이랄 게 없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다 치고 들어와서 그냥 이건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낀다 이런 의미였다면 되게 슬픈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네요. 심플하게. 자기가 어떤 이런 관계에서 누리고 싶은 것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적인 무엇이길 계속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전형적인 예술가 마인드. 그렇게 그렇죠. 해석하면 진짜 너무 부인의 입장에서 서글퍼요. 네, 서글퍼. 아. 그렇다면 과연 이런 그 두 사람의 불륜설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리라는 거 미리 알고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역시 그동안에 그 쏟아진 기사와 정황들, 행적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김민희 씨가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무대 인사할 때 그동안 고생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라. 이런 멘트를 했다는 게 그 상황과 좀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뭔가 마음의 정리하는 이제 가요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홍 감독 역시도 지인들한테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기 바로 2, 3일 전부터 아주 가까운 절친 지인들한테 우리 두 사람의 이 관계가 세상에 알려질 것 같다. 그러니 나는 국내에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홍 감독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이 같이.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 파장이 일어날 거는 알고 있었다. 그러네요. 어쩌면 영영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법률적으로 두 분이 부부이긴 하지만 돌아오지 않아 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거의 심적으로는 다 정리하고 그냥 증발하는 쪽을 택한 것은 아닐지. 그렇다면 두 사람은 불륜설이 보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럼 이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외국으로 떠난 거라고 봐야겠죠. 측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측근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몇 사람들과 그런 교감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든지 본인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을 어떻게 체류할 수 있느냐에선 저는 의문점은 좀 있어요. 이분들이 뭐 그런 거 생각하고 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무작정 떠났을 거예요. 도피죠, 도피. 뭐 해외 비자 문제, 체류 문제, 뭐 그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 근데 세계에 어쨌든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데 뭐 그 이민 갈까 걱정하겠습니까? 가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가? 이거는 무작정 떠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한 게 확실할 것 같은 게 그냥 아직 개봉할 영화가 두 개나 더 있고 그러니까요. 찍어놓은 게 있고 그리고 김민희 사랑을 할 때는 악기 재지 않고 그냥 감성에 그렇죠. 충실하다 네. 보니 엄청 연분이야 원래. 그러다 보니 일이 점점 커지고 네. 현실이 눈앞에 보여지고 김민희 씨도 가족도 지금 한국에 있고 네. 무작정 이렇게 아예 떠난 것 같지 않고 우발적으로. 근데 이 모든 거를 이루어 놓은 거를 다 버리고 만난다면 정말 끝까지 가야 하는데 여태까지의 사례들을 보면은 그 두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진 않나요? 그 사례들을 생각 안 하고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자기 사랑은 다르다고. 그렇죠. 자기 사랑만 유일하게 네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걸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난 안 돼. 근데 난 못 버려. 이미 떠나신 분들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애초에. 네, 진짜 두 사람에게는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를 남겼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내분의 심정이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죽는 날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고요. 집돌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아내의 뭐 말 중에서 그 남편 홍상수 감독이 얼만큼 가정을 사랑하고 집에서 정말 괜찮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애매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되게 계속해서 다양한 방송에서 가십으로 소비하고 김민희가 그랬다며 약간 정말 김민희 씨가 이 모든 것을 악의 축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사실 보는데 그분을 뭐 매도하거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약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 제도는 과연 인간에게 적합한 제도인가 그리고 나는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또 유책 배우자가 이혼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문제를 되게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사례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소비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잖아요. 뭐 형사상으로는 간통은 안 되고요. 네네. 민사로는 안 되고 민사로 갔을 때 위자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혼 사건에서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2천만 원대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 남은 거는 재산분할이 네. 남은 건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인데 홍상수 감독이 과연 집까지 영화 감독을 하면서 많이 벌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하신 작품들의 특성상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의 재산이 사실은 집안에. 최근에 상속으로 많이 불어났던 정황이 있다. 최근에 상속을 받았어요? 네, 1년 전쯤에 받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죠. 그럼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1년 전에 상속받은 경우 같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 같은 측면에서 많이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조금 더 그 와이프분의 아내분에 대해 가지고 삐딱해 보는 분들이 있다면은 요즘 한창 제기하는 의혹이 좀 이거를 길게 끌어가지고 재산이 그 기여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이것도 너무 또 음모론적인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사실 그렇게 1, 2년 이 소송을 더 끈다고 해가지고 크게 법원 판결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냥 가십성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하려면 예전에 했겠지. 그렇죠. 다시 받아주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 분도 좀 영화계의 유명 인사라고 들었어요. 네, 지금 고인이신데요. 고 전옥숙 여사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대중 예술계에서 그래서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도 출판업도 했고요. 또 방송인으로도 후지 TV 한국 지사장을 지냈고 방송계에도 인연이 맺었던 그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홍상수 감독 어머니 고 전옥숙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무려 1,200억 원을 남기셨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우와. 이게 사실인가요? 1,200억 아니,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지금 이번 사건 이후에 나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홍상수 감독님의 재산이 엄청나면 그래도 이혼을 택할까요? 사실 돈 얘기는 이게 지금 언저리에서 나왔 얘기라서 확인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최근에 그런 홍 감독이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스토리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많은 거를 물려받았다면 뭐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김민희 씨가 그런 어떤 나이 많이 차는 감독의 어떤 거기에도 뭐
아까 또 현학적인 걸 말해도 이렇게 빨려갈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돈 보고 또, 사는 거다? 아니 그렇게 또 단정을 하면 또 문제가 되죠.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얘기가 나온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꾸 그러니까 언제 부분이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산이라는 이런 풍문 때문에 지금 와이프분도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사건이 네. 일어나면서 정말 가진 업식들이 달라졌고 네. 그로 인해서 이 주변 인물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발가벗겨지고 갈기갈기 다 찢겨진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일 1200억 원을 유산을 받았다면 홍상수 감독이 사랑을 택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잖아요. 그걸 다 저는 부인과 딸에게 이것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나마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그렇다고 용서받지는 않지만 당위성이? 당위성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네. 책임은 다했다 뭐 이 정도 정말 사랑을 택했다라는 캐릭터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책임 그치, 이런 걸 모르겠고요. 캐릭터가 최대웅 작가님 네. 본인 건 아니라고 1200억을 쉽게 소신해 그냥 근데 홍상수 감독님도 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민희 씨도 당연히 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팬들의 입장은 어떤지가 또 요즘 뭐 팬들을 멘붕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많죠. 당연히 여기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요. 지난 21일 김민희의 한 온라인 팬클럽 게시판에 서포트팀 공식 입장입니다라며 글이 게재됐는데요. 게시글에는 모든 일정은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궁금한 건 이 두 분의 향후 행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예, 아예 한국으로 안 돌아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니었다, 오해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예상도 어디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이 두 분들의 어떤 향후 활동 두 사람이 어쨌든 부적절한 관계로 있었던 건 사실이고 네. 지금 현재 한국에 없고 그래서 영화계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클 거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 관계를 몰랐을 때는 홍 감독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홍 감독 나름의 어떤 그 미래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작품에 녹아 있는 많은 작품에 자전적 얘기가 많이 들어 있고 자기 얘기였다 이런 게 이제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이라는 작품을 지금 찍어놨습니다. 이건 하반기 개봉 예정인데 일단은 제작사에는 개봉 예정대로 간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홍 감독 작품이 뭐 상업 영화가 아니고 저예산 영화가 많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흥행 문제 때문에 연기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뿐만 아니라 김민희 씨도 활동에 좀 약간 적신호가 켜질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타격으로 보자면 김민희 씨가 훨씬 더 타격을 입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활동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홍상수 감독조차도 더 작품을 할지 안 할지 미지수잖아요. 예, 그리고 화장품 광고를 지난해 마지막으로 이미 광고 업계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화선 같은 존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아마 김민희 씨는 배우 경력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홍 감독이 지금 국내 분위기상 당분간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 지금 해외에 있는 중에. 그리고 지금 국내에 이런 난장판이 지금 돼 있다는 상황을 다 알고 있겠죠, 충분히. 알죠. 그래서 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하는데 뭐 유타주에 체류한다 거기서 비밀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그런 얘기도 나왔죠. 예. 유타주는 좀 믿기가 어려운 게 오히려 하려고 했으면 라스베가스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베가스로 가야죠. 베가스에서 네바다주. 게, 그러니까. 네, 네바다주가 훨씬 더 결혼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중혼이라고 이제 이러면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결혼 따로 하고 한국의 결혼 따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근데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용납되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굳이 지금 뭐 두 분이 급하게 결혼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네. 본인들한테 더 큰 문제가 도래될 수가 있는 그렇죠. 사안인데 근데 또 이제 홍상수 감독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넌다라는 의지로서 또 이걸 했을 가능성도 또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생명이 떠난 것 자체가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명 추가적으로 거기서 또 뭐 더 상처를 주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스텝을 밟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감론을박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홍상수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홍상수 감독님의 어떤 그 영화로서의 장르나 어떤
홍상수 감독님을 좋아하는 어떤 팬들에 의해서 불륜이라는 걸로 놓고 그냥 딱 단정 짓고 아유 나쁜 사람들 하고 말았어야 될 수도 있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이냐 아니냐 이렇게 막 의논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이제 홍상수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김민희 씨가 또 거론이 됩니다. 과거에 김민희 씨와 조인성 씨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던 스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일단 2013년 4월의 일이었는데 김민희 씨와 조인성 씨가 뭐 열애 중이다라는 기사와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 둘을 이어준 사람이 김 씨, 가수 김 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첫 번째로 화제가 됐었고 최근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과 이제 불륜에 휘말리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김 씨가 네티즌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김 씨가 이혼에 이어서 불륜 의혹이 있었던 그 당사자죠. P 씨랑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남에 있어서 김민희 씨가 또 직간접적인 뭐 연결고리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럼 김민희 씨랑 그 김 씨의 그 불륜술에 있었던 피 씨와 아는 사이라는 얘긴 거죠? 그렇습니다. 김씨 여자친구는 김민희 씨와 아주 친한 스타일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김민희 씨와 조인성 씨 열애설 보도 당시 사진이 찍힌 게 있는데 이제 김민희 씨 옆에 있던 분이 김 씨의 그분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김 씨한테 불륜 의혹이 제기됐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김 씨한테 불륜 의혹이 제기됐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2014년 8월 얘기예요, 그게요. 김 씨가 이제 한 스타일리스트,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피 씨라는 분인데 그 열애를 인정한 날 인정과 동시에 바로 불륜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좀 이혼 이후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관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혼은 그보다 시점이 한참 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이혼했다는 얘기가 알려진 바로 하루 뒤에 그 열애를 인정하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오버리드해서 이게 김 씨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혹시라도 이혼하기 전부터 그 피 씨와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 있고 김 씨가 그동안에 그 1박 2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보였는데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는 굉장히 시청자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 씨는 그 이혼 전에 아내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TV에서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김 씨는 지난 2000년에 그 전처이신 그분과 7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스라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고 음악 활동을 계속해서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는 결혼 후에 7년간의 무명 생활이 있었는데 그때 음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내분이 정말 내조를 잘했고 아내분이 이제 디자인 회사에 다녔는데 그때 그 아내분의 수입으로 많이 뭐 삶을 꾸려나갈 정도로 많은 부분을 어떤 뭐 의존을 해야 됐다고 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김 씨는 뭐 아내의 역할 때문에 그 TV에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내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탄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살던 김 씨가 그럼 왜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이렇게 진짜 어려울 때 옆을 지켜준 조강지처와 이혼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그 내막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 직전 김 씨가 돌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을 떠날 때 사실상 별거 상태가 진행이 됐는데 한간에 주변에서는 김 씨가 유학 중에 이혼 결심 굳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거 상태에서 유학을 떠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사실 1년 반 전에 두 사람이 별거 중이고 이혼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처음 보도를 했어요. 이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역시 이제 홍 감독처럼 굉장히 무책임하다. 무책임하고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당시 김 씨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제가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그쪽이랑 접촉을 했죠. 했을 때는 이제 소속사 측은 모르는 일이다,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지만 보도 이후에는 또 묵묵부답 부정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저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스타일리스트와 열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 직접 건데 아내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제가 기사를 쓸 때는 그 부분을 쓰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내분이 이혼을 원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 썼었죠. 아까 합의 이혼 보도 시점은 2014년 8월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방금 그 두 사람의 사이에는 이혼 이야기가 2013년 1년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혼 시점은 언젠가요?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하은정 기자 얘기했지만 소속사도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묵묵부답했다가 이때쯤에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는 김 씨가 원래 그 사생활에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도 잘 모른다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 이미 1년 전에 모두 법적 정리를 했다. 이랬으니까 아마 2014년이니까 1년 전이면 2013년이 맞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김 씨가 교제 중이던 P 씨랑 그 언약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언약식 얘기도 있었고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뭐 소속사에서는 두 사람이 열애 중인 건 맞지만 뭐 이혼한 시점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다시 생각하거나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또 상대가 스타일리스트이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뭐 억측이라든지 뭐 과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얼마나 사랑해요. 이렇게 두 자식과 부인을 7년 동안 내조했던 부인을 뒤로 하고 이혼을 택할지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결혼하지 않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또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저는 또 김 씨의 그 열애 상대로 알려진 스타일리스트가 어떤 분인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누구의 스타일리스트를 했는지도 또 궁금하고. 그분은 뭐 특히 연예계에서 옷잘 입기로 소문난 연예인들의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해요. 대부분 공효진, 김민희, 이효리, 배두나, 유승범 다 아주 개성 있게 옷 입는 분들이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듣고 조합을 해보면 그 전처와의 이혼 시기가 새 여자친구의 만남 시기랑 좀 겹칠 것이라는 추측성 이야기가 좀 대부분인데 혹시 김 씨의 이혼 발표 이전에 새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포착이 된 적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열애 인정 직후에 이렇게 화제가 됐던 화보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김 씨가 나온 화보였는데 이게 열애 인정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찍었던 화보인데 당시 그 스타일리스트로 이제 그 김 씨의 연인이 함께 작업을 했던 것이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직업상으로 봤을 때는 스타일리스트는 연인 거의 24시간부터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헤어 메이크업은 출장을 왔다 가실 수도 있고 샵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스타일리스트 분은 저희 옆에 그냥 지키고 계시거든요. 항상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충분히 서로 만날 수 있는 입장이긴 한데 두 사람의 관계가 그때부터 연인의 관계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몰아가긴 좀 그런데 그렇죠. 또 이것도 역시 정황상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어쨌든 열애 논란, 열애 사실이 밝혀진 다음 날 또 4년 전에 그 김 씨가 그 김 씨가 당시 뜨거운 감자라는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만든 뮤직비디오가 시소우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이게 굉장히 조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스러웠던 거죠. 뮤직비디오 자체도 두 분이서 같이 작업을 그렇죠. 하신 거예요? 아까 하은정 이제 화보를 같이 작업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뮤직비디오도 의상 담당을 이분이 했습니다. P 씨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읊어 드릴게요. 좀 비교를 해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에 또 뮤직비디오 속의 남녀 주인공의 나이 차이가 9살이에요. 네. 실제 김 씨와 여자친구의 나이도 9살. 이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아저씨가 39살이고 제가 3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30대잖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속 남자는 PD고 여자는 현장 스타일리스트예요. 일을 하면서 만난 두 사람은 서서히 사랑에 빠지는데 실제 김 씨랑 뭐 여자친구의 관계도 뭐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뮤직비디오 중반부에 반전이 등장합니다. 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남자의 휴대전화가 울려요. 맞아요. 근데 전화를 건 사람은 그 남자의 아이예요. 네. 남자는 유부남이었던 거죠. 실제 김 씨도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잖아요. 왜? 아빠 밖이야. 일하고 있지. 지금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 아니야, 말해. 아빠 지금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나중에 다시 통화하면 안 될까? 사실 이 정도면 그냥 남몰래 투영이 아니라 제발 알아줘 뭐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몰랐던 걸 네. 뿐인 것 같아요. 비밀 코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공개하는 수준의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데 이제 네. 불륜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여자가 슬퍼하는 장면에서 울면서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난 서울에서 제일 못된 여자, 아저씨는 서울에서 제일 못된 남자. 그래도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눈물이 막 멈추지 않아요. 이것도 영화 대사 같아. 나고. 그렇다니까. 아. 뮤직비디오 대사예요. 홍상수 감독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대화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드는데요. 뭔가 의도된 그런 대사가. 실제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약간 싱크로율이. 난 서울에서 제일 못된 여자. 아저씨는 서울에서 제일 못된 남자. 그래도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연인들만 아는 소스가 안에 있어요. 그 빙고 게임 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이 커플룩을 준비했나 봐요. 근데 거기 장면 중에서 그 남자 PD한테 약간 좀 암시로 입었어? 약간 좀 이런 사인을 줘요. 그러면 남자는 이 후드 집업을 이렇게 벗으면 입었어. 약간 이런 거. 그건 진짜 이거는 진짜 사귀면 몰라요. 이거 경험 아니면은 못 찍는. 와.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런 장 맞나 봐요. 아니 해보고 네. 싶어가지고. 아, 네. 네. 그런데 근데 그런 거 하다가 그 기자들 눈에 딱 걸리거나 뭐 네티즌들의 눈에 걸려서 그렇지. 공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아슬아슬함을 즐기는 게 그 뮤직비디오 속에 고스란히 담아 있어서 저건 정말 실제 그리고 사과 알러지 있다고 남자가 이제 사과를 깎아주는데 여자는 사실상 알고 보니까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더 사랑하느냐 깎아준 남자가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알러지가 있는데도 먹는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막 이런 게 나는 사과 알레르기인데 절절하네 그냥 네. 원래 사랑을 하면 좀 유치해져요 네, 이렇게 해보셨나 봐요 아니 도대체 마음은 먹고 내가 상담한 건 안 해봤다는데 아 저는 그래도 코미디 작가잖아요 이러지 않죠 예. 코미디화 시켜서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서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연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억 더 몰입이 안 돼요 먼저 연인들을 알아서 제가 더 몰입이 안 돼요 나라고 몰입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일정 부분은 묘하게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짜로만 따져본다면 김 씨의 이혼 시기와 새 연인이죠 스타일리스트와의 교제한 시기가 겹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냥 이혼 이후에 즉시 열애라는 어떤 그런 그 보기 드문 전개가 지금 펼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이라는 게 어느 날 딱 정해가지고 야 오늘부터 이혼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오랫동안.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느 순간에 마음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혼 도장을 찍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이 이혼을 해버렸으면 새로운 연애도 할 수 있다고는 봐요, 저는. 어떻게 안 해봤는데 이렇게 잘 알지? 네.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끝난 사이다라고 그렇죠. 딱 정의를 하고 네. 다른 연애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주위에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 성인 될 때까지 우리 결혼 유지하고 너 누구 만나든 우리 서로 신경 쓰지 말자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시기 하나로 이게 사랑인지 인연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닐 거야. 한쪽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이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럼이. 그런 정황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맞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기 좋아졌다고 그렇죠. 절대 껴줄 수가 그렇지. 없는 거지. 근데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 타이밍상 오해를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약간 불행해지는 거는 한쪽은 사랑이 식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사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때는 정말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죠. 많이들 그렇게 이별하죠. 네. 네, 오늘은 스타들의 위험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풍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녹화에 처음 참여하신 우리 채연 씨 어떠셨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네요. 네. 네. 그렇죠. 앉아 있으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뒷골도 좀 아파오는 것 같고 몰랐던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쳤으면 하는 바람도 맞아요. 좀 있습니다. 어우, 네. 정리를 정말 잘한다. 홍진영은 정리가 좀 안 됐다. 정말 잘한다. 네, 곽정우 작가님 어떠셨나요 오늘? 그 집에서 볼 땐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에요? 땅콩 까먹으면서 저도 봤는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말하기가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사실 풍문이 그냥 풍문으로 소비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풍문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박정은 작가님의 풍문처럼 박정은 작가님 역시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저 약간 걱정돼요. 네, 아유. 매장될까 봐. 은퇴해야 될까 봐 걱정돼요 지금. 이렇게 되게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오래 녹화를 하고 이게 짧게 나가잖아요. 편집이 돼서. 그래서 중간중간 든 생각이 내 얘기를 오랫동안 했을 텐데 6분 몇 초에 나온 거잖아요. 제 얘기를. 그래서 그것 좀 CD로 구워주셨어요. 집에서 좀 보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얘기하는데 안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